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다 아시다시피 몽골 교회에 선교 여행을 가신 관계로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방금 성경 봉독에서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쉬운 이야기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25절에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더욱 난해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형제자매들 잘 묵상하시고 이해하도록 또 깨달아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젊은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또 너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율법사는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옳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가 이미 의로운 사람이요 또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자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더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랍비여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젊은 율법사는 예수께서 당연히 유대인들 서로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자신이 종교 생활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고 잘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또 비유로 하신 대답은 그 율법사의 상식을 깨는 답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라고 주님은 비유를 들어 젊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대목을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 최고의 도시, 즉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시민의 백성으로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죄를 짓게 되고 늙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도시인 여리고로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뱀 안에 들어간 사탄 마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죄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대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에 젊은 율법사는 율법에 대하여 매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은 이미 율법 하에 있고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행의 기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대목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강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임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로마서 7장 12절을 참고하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볼 때 선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결국 우리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한 그것이 바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니 결국은 율법은 강도처럼 우리를 율법의 방망이로 쳐서 도리어 우리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강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사는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줄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2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율법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젊은 율법사보다도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비유 속에 그들은 맞아 거의 죽어가는 영혼에게 구원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직분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응당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들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에이 귀찮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성전에 빨리 가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 제사를 드리고 할 일이 많은데 등등 그런 누워있는 사람에게 신경 쓰다가 시간 늦겠다 또 빨리 가야지 하고 총총걸음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제사장과 레인 그들은 다만 그들의 직분과 종교적인 행위에만 빠져 있어서 정작 죽어가는 생명보다 자신들의 직분이나 그들의 율법에 또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왜 보살펴 주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은 가장 무시당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족속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같으다, 또 귀신 들린 것 같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참고하면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자체로도 멸시를 받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란 표현은 더욱더 경멸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해 줬을까요? 그것은 그 율법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인데 그 속에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너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결국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보다 빼곡고 돈 없고 지위가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옆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친구가 되어 가까이 하며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 그 사람도 사마리아인처럼 무시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너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결국 너도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 이러한 참된 길, 가난한 자들, 돈 없고 빽 없는 불쌍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긴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님이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너처럼 높고 고귀한 위치에서는 결코 섬길 수가 없어 라고 주님은 젊은 율법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말구유에 또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되면 너도 사마리아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될 거라는 뜻입니다. 선한 이웃인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게 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들은 그 여행자가 가진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라도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치유를 위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잔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피 포도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여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기름을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의 기름과 포도주로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했던 것처럼 여기에 짐승은 나귀로서 멍에를 메는 짐승 새끼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짐승에 태웠다, 즉 그 나귀에 태웠다는 것은 죄를 짓고 강도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거의 죽게 된 우리들의 죄짐을 그 나귀에 태워서 대신 짊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자기 짐승에 태웠다면
그분 자신은 친히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강도 만나 상처받고 거반 죽게 된 우리 죄인들을 낫게 하시려고 자신은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교회인 주막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젊은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는 대답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젊은 율법사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강도인 율법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바로 율법사 자신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37절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젊은 율법사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간단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율법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강도에게 맞아 거반 죽게 된 자,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웃, 선한 이웃이 필요한 자라는 것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참 이웃이 바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젊은 율법사는 참 이웃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 하늘로부터 여행하러 오신 예수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도 또한 변화를 받아 선한 이웃인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당신이 만일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문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력,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러한 것들이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된 자들은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 신분상 아주 잘 나가던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시당하는 신분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루터도 신부였던 고상한 신분을 잃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섬기며 진정으로 이웃사랑의 길을 간다면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진정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며 귀한 선한 이웃인 주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 먼저 구원과 은혜를 받고 이미 주막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섬기신 길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참되게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보다 낮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이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용우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보충 교제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전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제가 특별히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 한두 가지 교제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우리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에서 여리고로 저주받은 땅으로 내려가는 인생길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많이 부딪히고 율법이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 우리 인생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실패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고 선을 행할 수 없고 좌절과 슬픔이 우리의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강도 만난 사람이고 저희들에게는 선한 율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종교인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참 이웃이신 정말 저주받은 땅에 오신 사마리아인으로 취급받고 귀신 들렸다고 멸시받았던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불쌍한 사람을 그 상처에 포도주를 바르고 그 포도주는 피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죄인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온 것 같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우리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라는 건 그 목숨이고 그분 자신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은 기름이 태워지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이 피이고 또 성령이 있어야 할 수 없는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질문한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다. 그 이웃이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고 지금 너에게는 다른 어떤 율법의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내가 필요하다. 이 선한 이웃인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선한 이웃인 정말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누구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왜 그렇게 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받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싸매시고 주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참 주막인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멸시를 받을 것이다. 좋은 대우 받지 못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기꺼이 우리도 이러한 멸시와 또 비방과 무시를 당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다른 상처받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복음으로 주님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